006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은,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건축주택 부문, 신사업 부문, 플랜트 부문, 인프라 부문, 이코 사업 부문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사무용 빌딩, 생산시설, 주거시설, 정유, 석유화학 및 환경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역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1969년 12월에 설립되어 인프라,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플랜트, 전력 및 해외 종합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택 부문에서 자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업계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으며 평택, 안산, 광교, 김포 등으로 주택 사업 확대하며 주택 부문에서 1위 기록. 대시 GS 계열에 속해 있으며 자이 에스텍, 주, 자이 S&D, 주, GCS, 자이 에너지 운영, 주와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플랜트 및 에코 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주택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 및 자이 C&A의 연결 편입, 신사업 및 인프라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주택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주택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가 기대되며 주택 부문의 공정률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GS건설의 시가총액은 2조 7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S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1위입니다. GS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8,558만 1,490주입니다. GS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S건설의 퍼은 4.26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4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847원이고 추정 EPS는 4,90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58,7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33,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673억 원, 7,504억 원, 6,4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475억 원, 3,297억 원, 4,288억 원입니다. GS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1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018.2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800원보다 1,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7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GS건설의 종가는 24,300원이며 주가가 GS건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종가는 24,300원이며 주가가 GS건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GS건설은 는 거래량 244만 5,69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만 8,64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만 8,63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4만 3,27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9만 5,901흔 7주, 삼성에서 20만 9,898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9만 9,900의 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35만 8,83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6만 4,052주, JP모간에서 22만 7,809주, 키움증권에서 18만 3,61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만 5,5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만 5,500신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만 3,90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